안녕하세요. 오늘은 9월 21일 성 마태오 사도 복음사가 축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이죠. 마태오 사도는 가파르나움에서 로마 제국을 위해서 세금을 걷는 세리로 일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죠. 오늘 그 장면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데요. 길을 가시다가 마테오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즉시 마테오는 일어나 그분을 따랐다 하는 기록을 합니다. 사실 마테오는 갈릴레아, 즉 가파르나움 사람으로서 갈릴레아에서 돈을 걷는, 세금을 걷는 거죠. 보통 세금이라고 하면은 갈릴레아 그쪽 배가 많이 들어오니까 또 세금, 또 통과료. 그 당시에는 세금과 통과료를 입찰 방식으로 이렇게 거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입찰자가 납부금을 모금해서 그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은 그 통관료라든가 또는 그 세금을 입찰 방식으로 하는데 입찰자가 납부금을 모으도록 로마는 지역 사람들을 고용하는데 바로 지역 사람이 마테오니까 그렇게 마테오가 세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바로 세금 제도의 성격상 세리들은요, 바로 부정한 사람이라는 의혹을 받고 바로 병자들로 이렇게 취급을 받는, 병자가 아니라 죄인이죠. 죄인으로 취급받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런 점에서 직업 자체가 바로 세금 징수인이고 그 지역 사람이니까 뭐 촌뜨기 또 농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태생적으로 유다 종교 생활을 충실히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암하레츠, 땅의 사람들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세리들을 통해서도 하고 또 로마에 협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유대인들, 동포들의 배반자로 이렇게 보였던 정말 죄인 취급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마테오는요, 이 이름을 놓고 보면은 히라버의 그런 특성상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이름 중에는요, 마테오도 그렇지만 히브리 말로 히란 말에서는요, 도로테오. 도로가 선물이고, 테오는 하느님이지. 하느님의 선물 또는 테오도로. 하느님 선물. 이런 식으로, 마테오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리였고, 죄인 취급당하고, 시골뜨기고, 가난하고, 그런 사람 취급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앉아있는 세관에 있는 마테오를 보고, 나를 따라라 하고, 즉각적으로 선택하신, 불렀다는 거죠. 마태오는 즉각 일어났죠. 예수님의 소문을 알았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서 식탁에 앉아 계셨는데, 이 집은 뭐 세리들의 집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집일 경우 가능성도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집에서 식탁에 앉아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와서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본 바리사이들. 바리사이들은 누굴까요? 율법 학자들이죠. 율법을 정통적으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 바리사이들이 예수한테는 직접 못 물어보고 예수의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어찌 네 스승은 세리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서도 예수를 스승으로 여기긴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께서 직접 이 말을 들으시고 아주 명언을 말씀하셨어요. 튼튼한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실제로 여기서 병든 이들은 세리와 죄인들이죠. 공적인 병들어 있는 사람들. 그런 점에서 치유자로서 하느님에 대한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죠. 하느님도
구약 성경에서 얼마나 아마렛지 아픈 사람 병자들을 많이 고쳐주십니까? 하느님의 사람들 예언자들을 통해서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의사는 병든 이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이 의사인 거죠. 치유자인 것이죠. 그러면서 바리사 율법학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서 내가 바라는 것은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사실 유대교에서 그 당시만 해도요, 희생제물은요, 죄 지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이거든요, 제사거든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엄청 잘못하고서 회개도 하지 않고 무조건 죄를 탕감받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그 희생제사, 양과 염소를 막 때려잡아서 그 피가 뇌를 이루고 흘렀다는 유대 문학과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것은 그런 회심도 없고 회개도 없는 니들이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죄를 지으면서 그냥 제사만 바치면 된다 하는 그런 형식주의를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스승이라고 하지만 내가 바라는 것은 하느님이 바라는 것인데 바로 하느님이 바라는 걸 똑같이 말씀하시죠. 희생제물이 아니라 자비다. 이 희생제물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당시 정결례라든가 안식일 준수에 대한 그런 계획에 있어서에 대한 암시죠. 암시.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뜻을 무슨 뜻인지 배우라고 하면서 당신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니들이 나를 스승이라고 했지 않냐? 사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너희들 같은 위선적인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세리, 뭐 죄인, 또 여러 가지 그 당시에 병들어 있는 그들, 그런 점에서 도둑이라든가 창녀라든가 또 그런 모든 면에서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돌봄과 보살핌을 받아야 되는 대상들에게 나는 온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복음 마태복음 사가의 축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역시 형식적인 희생제물이 아니야. 그러니까 법정스님도 늘 그런 말씀하셨다고 내가 반복했죠. 제가 습관적으로 성당이나 절에 다니지 마라. 그것이 문제인데 정말 깨어 있어라. 바리사들처럼 늘 하느님의 말씀을 사용하면서 사람들한테 정말 단죄하고 정말 죄인 취급하고 진정은 하느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다가오셨는데 그들은 오히려 단죄하는 거예요. 의사로서 예수님께서는 치유자의 모습을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치유와 용서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겁니다. 교회도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가치를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마테오가 죄인 취급당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가난한 삶에서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그리고 세관 세리였고 또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을 기록하는 복음서 기자가 될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진 하느님의 계획과 신비에 놀라워할 뿐입니다. 내가 나를 판단하면 안 돼요. 죄인이었고 세리였던 그 마태오가 진정으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사가 되었고 또 전승에 의하면 마태오 복음사가는 바로 에티오피아 또는 페르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셨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마태오 복음사가처럼 죄인에서 세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사가로서 복음사가에서 순교자로서 그런 삶을 우리 안에서도 전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지금 순교자 성화를 지내고 있는데 우리 각자도 마태오의 이 축일을 맞이해서 각자의 삶에 순교적 의미를 담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 좋아요, 사랑합니다.